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여러분들 타행할 때 쓰는 가위 어떤 거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처음에 제가 이제 타행을 시작할 때 요 TMC에서 나온 타행 가위를 샀었어요. 그때 모샵에서 이제 타행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커브 가위라고 해가지고 끝이 약간 둥글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예리한 부분을 자를 때 주로 쓰는 건데, 그때 처음 타행을 하면서 이 가위를 21,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굉장히 비싸죠. 사실 플라이 낚시라고 하면 뭐든지 약간 프리미엄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위를 가지고서 오랜 시간 동안 타행을 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이 가위를 가지고서 뭐 와이어도 자르고 뭐 기타 뭐 화학 섬유도 자르고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가위가 잘 들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이 가위는 그렇게 잘 드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타행을 시작할 때 아, 이 깃털을 자르는 가위들은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 왜 똑같은 가위들을 뭐 써도 상관없는 일인데 왜 굳이 21,000원짜리 가위를 샀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손질함 같은데 뭐 증권회사라든가 뭐 금융회사에서 이제 서비스로 주는 그 상품들 중에서 이렇게 뭐 요 안에 손질하는 가위들이 있어요. 이거 보통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코터를 자를 때 쓰는데 이것을 이제 타행 가위로 제가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더니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500원인가? 하죠. 이 500원대 21,000원. 사실 절상력은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참 뒤에 이제 저희 그 제가 근무하는 곳에 거기 팀장이 어떤 가위를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려달라고 해서 뭐 자를 게 있어가지고 빌려달라고 해서 썼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거 문구사에서 2,000원 주고 샀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잘라봤죠. 그런데 완전 대박이었던 게 너무 잘 잘리는 겁니다. 이게 알파 문구사에서 나온 건데 이거 간접 광고 아니에요. 알파 문구사에서 나온 건데 크래프트 가위라고 해가지고 공장용 가위를 별도로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타인 가위처럼 생긴 거는 뭐 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약간 좀 이제 이게 이건 우리나라 거고 이거 일본 거고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팀장 보고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물어봤더니 2,000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조회를 해가지고 딱 때려봤더니 이 가위가 1,6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배송비가 붙으면 2,500원이 붙으면 한 5,000 정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7개 정도 해가지고 배송비 어차피 2,500원 물을 거니까 7개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와이어 자르는 거, 하나는 또 뭐 다른 섬유 자르는 거, 하나는 깃털 자르는 걸로 해가지고 분류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 타잉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거는 이 알파 문구사에서 나오는 이 크래프트 가위라고 해가지고 공장용 가위. 가격은 1,600원. 정말 이걸 처음에 알았더라면 이걸 썼을 텐데 굳이 제가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이제 뭐 배워야 되니까 그냥 이거 비싼 거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가위들도 있다는 거.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뭐 플라이 낚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뭐 비싼 물품들 많이 구매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가위 정도 하나는 한번 구입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요거 이 크래프트 가위에 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진짜 잘 잘리는데 마감력이 약간 부족해요. 일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위들 옆 부분 정도에 이렇게 손을 닿아도 이게 이제 다치지 않게끔 다 이제 마감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가위는 여기에 마감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잘못하면 베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깃털 정도 자르는데 뭐 그다지 여기에 손댈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이
요즘에 이제 낚시를 많이 다니면서 그 타잉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이거 가위 한번 추천드려봤습니다. 간접 광고 아닙니다. 정말 가성비 최고라서 여러분들 추천드려요. 자, 오늘 요즘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5일 걸러서 3일 동안 비가 온 적도 있고 거의 뭐 주말, 이게 웬 패턴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꼭 주말에 걸려서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비가 옵니다. 오늘 화요일이에요. 지난 주말엔 비가 안 왔는데 그리고 한 3-4일 정도 지나니까 또 비가 오는 거.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날 또 비가 온다네요. 3일 걸로 한 번씩 비가 오는 거죠. 아, 이게 물이 많아져서 좋긴 한데 또 이제 주말에 걸려가지고 비가 오면 아, 굉장히 낚시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비가 오는 와중에 범람 조심하시고요. 비가 막 10mm 이상 많이 올 때는 여러분들 절대 낚시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실 수 있어요. 자, 이상 플라이 플랜하셨고요. 오늘 추천드린 이 알파몽구사의 1600원짜리 가위 어떠신가요? 플라이 플라내셨습니다.